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사리입니다. 행렬님들 김세희가 유튜브 방송 접겠다고 하는데 오늘 방송에서 너무 충격적인 발언을 해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데요. 저 간단해요. 이미 저기 원래 유튜브 방송 접으려고 생각을 많이 했어. 김세희가. 근데 이제 명분이 필요한 거야. 그 명분을 최고위에서 컷오프. 어, 이거인 거야. 예전부터 김세희가 우리 4월 10일 날 총선 했었죠. 에, 총선 때까지는 어떻게든 하겠다. 그리고 우파의 승리를 위해서 뭐 이런 얘기 방송은 그 전부터 계속 했잖아. 그쵸? 자 총선이 끝났어.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6월 25일, 6이었죠. 어, 그러니까 최고위원 나가겠다 선언했지만은 사실상 컷오프 되는 거는 본인도 예상을 한 거야. 그리고 내일 이제 오전에 이 서류심사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분류를 할 텐데 만약에 통과됐으면 전날이나 전날 이게 와요 그 원래 다 정식 그렇잖아 야너 이거 됐으니까 뭐저저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전화도 못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미 떨어진 거예요 초유의 간신사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김세희가 원래 방송을 접으려고 했어 했는데 왜왜김세가방송이 접냐? 돈이 없어요 어, 돈이 없다고 내가 2년 전, 3년 전에 그 얘기 했잖아 강용성이 찢어질 때 무슨 말 했냐 신의식처럼 집에서 방구석에서 가만히 해고 이렇게 해라 그게 맞다 그럼 본인이 썸네일 만들고 어? 본인이 영상 편집 다할줄 알고 이래야 된다 굳이 작가 쓰고 PD 있고 사무실 월세 내면서 어? 그 밑에 있는 직원들 월급 주면서 그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건데 그만큼 할 만큼 유튜브에 수익이 되냐 안 돼요 어, 안 나옵니다 그안 나오는 거를 그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월급을 줄 만큼 임대료를 낼 만큼 월세 그만한 가치를 하고 있냐라고 할때안 되잖아요 어. 자 가로세리 연구소가 사는 방법은요 그 변호사 한명 있죠 한명 데리고 가고 그다 본인이 소송 맞으니까 작가 한 명만 있고 편집 겸 작가 딱 그렇게서 해두명 체제에서 세 명으로 해가지고 가는 게 맞아요. 이거는 유튜브 방송은 정치기 때문에 변호사 한명꼭 있어야 되는 거고 행여나 컨텐츠 제작을 하기 위해서라도 하기 위해서라도 작가 한 명은 필요하다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로 가고 있는 사람이 강용석이에요. 자들 얘기했잖아요. 김용호 어, 뛰어내려서 죽었죠. 어, 김용호 끝났고 그다음에 김세희 차이라고. 강용석과 김세희가 붙으면은 강용석 이기게 되었다고. 가영석은 2차 화나만 계속 돌리잖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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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어? 운전도 하고 돌려. 영상 편집도 하고 돌려. 어? 2차 화나고 그냥 다 돌리잖아. 원래 유튜브가 그런 거야. 어? 한명 가지고 돌리는 게 제일 나아. 어차피 유튜브요. 오늘 한건 내일 안 봐. 강수사는 명언이잖아. 오늘 한건 내일 안 본다니까. 뭐 하려고 가로세 연구소 크게 지어가지고 어? 여기다가 뭐하고 뮤지컬하고 편집도 하고 스튜디오도 많이 짓고 그렇게 돈 낭비할 필요가 있나. 뭐뭐 뭐 로또 됐어요? 어? 아니잖아. 여러분들 이 김세희 머릿 속에요. 왜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데 뭐가 문제 있냐? 회사를 접어버리잖아. 퇴직금 문제가 생겨요. 어, 퇴직금 문제. 그러니까 김세희의 법적인 소송은 계속 생겨. 어, 내가 늘 얘기하잖아. 목해영한테도 얘기하잖아. 뭔 얘기하냐면은. 형이 소송을 안 한다고 해서 소송 안 당하는 게 아니라 소송이 있다. 남이 형한테 소송하잖아. 그랑 똑같은 거야. 김세희가 유튜브 방송을 접는다고 해서 유튜브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없어지냐? 아니에요. 계속 일어나요. 유튜버 한 사람 유튜브밖에 할 수. 뭐가 뭐 김세희 뭐 영어학원 가서 잉글리시 I'm fine, thank you, no problem 이런 거 하냐? 야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가서 탱크 열 여섯 대 잡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만. 뭐 외국에서 뭐반겨주냐 <laughs> 소송이 그렇게 받은 사람인데 내가 예전에 그 얘기했죠 김용호가 작년도 10월 12일 날 14일인가 뛰어내렸잖아요 김세희가 김용호가 부러울 거다 그게 유튜브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김소연 있죠 가로세로 연구소가 유튜브 채널이 그가 방할 때쯤 되면 내가 예전에 그 얘기했잖아 김소연이 자기 채널 만들어서 이제 유튜브 방송한다고 왜 가세한 사람들 이제 어디 갈데 없으니까 어? 김세희가 유튜브 방송 못하거나 어? 아니면 김세희 죽어버리면 아예 영원히 사라지는 거죠 회사를 폐업을 하든 근데 방송을 해야 되니까 할수 있는 거는 돈에서 자유로운 거는 집에서 카메라 여러 대 두고 얘기하는 것밖에 더 해야겠냐 그 신의식처럼 하는 거잖아 내가 예전부터 그 얘기 했잖아요 신의식처럼 해라고 어? 근데 그 수많은 장비들 그 수많은 인력들 어떻게 할 거냐고 회사 폐업하면 퇴직금 줘야 돼요. 법인 개념 만내면안 되는 거야 법인사업자는요 그 퇴직 그 장난 아니야 여러분들 최소 인력으로 간다 아 최소 인력으로 가는 거는 그냥 혼자 하는 게 최고입니다 저 보세요 저 혼자 하잖아 저 저기 나는 그러면은 무슨 뭐어 능력이 돼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청소 있으면 청소 알바하러 가고 어? 설거지 있으면 설거지 알바하러 가고 그럽니까 이 유튜브 방송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금전적인 건 필요하고 생활비라는 게 있고. 수송전에서 변사 비용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튜브 수익이요, 광고 수익 많이 줍고 왔죠. 유튜브에서 안 줘요. 요즘에는 미국에서 원천징수해 가지고 한10% 15% 떼줘서 줍니다. 슈퍼챗 만원 터지면요, 솔직히 4천 원 5천 원 들어와요. 어, 그 100만 원 터지면은 100만 원 고소에 들어올 거 같죠? 아니에요. 그 100만 원 중에서 또 수익 났다고 또 국가에서 세금 걷어가. 이게 현실이야.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게 가용석이라고. 음. 그 가용석이 가장 부러워하면서 가용석처럼 되고 싶어하는 게김소윤이라고 표현사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아 문제는 가세현이 망할 때쯤 되면은 김소윤이 개인 채널 만든다고 했잖아요. 오늘 개인 채널 만들었더라고. 유튜브 개인 채널이요. 에. 역시 제 예상을 안 벗어갑니다. 에. 그러니까 앞에 그 머니가 있잖아 돈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세희 내일 컷오프 되냐? 컷오프 돼요 그에다 김세희 뭐최고야 나올 때 선언할 때부터 컷오프라고 얘기했거든 왜 컷오프냐? 예전에 뭐 신의식 얘기하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한번 컷오프 된 사람은 또 컷오프예요 김세현도 컷오프예요 내일 결과 나옵니다 컷오프 통화 못합니다 김서연이 하고 있는 거는 분탕질인데 분탕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만나 저격하고 그다음 한동훈 캠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당 대표는 한동훈이 돼요. 에. 아 저는 당 대표가 한동훈이 되어 그러니까 나건 알고 있는데 나가원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올 수 있댔으면 좋겠지. 윤석열 한동훈 뭐 했다고. 에. 한동훈 당 대표 한60% 지지율 나오잖아. 에. 뒤에 윤석열 버티고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라 김세희가 유튜브 방송 접냐 접어요. 그럼 어떻게 당하냐 가세요 스튜디오 싹다 정리하고요, 어, 정리하고 집에서 할 거예요. 어, 직원은 최소 변호사는 한명 있어야 되니까 한명 있어야 되고 작가 한명 있어야 되고 자기 장 소송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어, 경찰서 그리고 법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컨텐츠 제작을 못 하잖아요. 어, 가세연 좀더안 좋아질 거예요. 어. 그뭐 나는 그러면 왜, 왜 직원 안 쓰겠냐? 나는 왜 갈갈이 쓰겠냐? 우리 강아지 사료 주는 걸로 그로 통치고 끝내는 거잖아. 근데 직원들은 사람인데 월급 못 받으면은 그 사람들 입이 열어겠는데 가족도 있을 거 아니야. 어? 뭐 어떻게 하겠냐? 일단은 사업 접으면은. 직원들 뭐다 퇴사시킨다 하더라도 퇴직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 1년만 있으면 은 줘야 되거든요. 어, 그건 뭐 알아서 하는 거고 본인이 잘 돌아보세요. 강호산이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던 거야 유튜브라는 게 일단은 직원들 다 잘라버리고 어차피 가세는 잘 되면 그때 다시 뽑으면 된다. 가용석과 전쟁을 하려면 최소한은 가용석을 능가할 수 있는 자신의 실력을 능긴 다음에 그 다음에 붙어야지 가용석 주변에 있는 사람 자유 편을 만들고 그거 못하고 그냥 김서원 말 듣고 머리 박았다가 지금 다뜯어진거 아니냐. 아? 어? 강용석이랑 경쟁이 돼 있냐? 강용석은 못 먹어도 변호사인데. 못 먹어도 부동산 강의할 수 있는데. 김세 희어 노가다 하겠습니까? 영상 편집 뭐 잘하겠어요?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자존심밖에 없는데 그 자존심에 맞춰서 실력이 있냐고. 아니 썸네일 혼자서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편집도 혼자 다할수 있어야 돼. 그럼 나는 그러면 혼자서 저포세이든제우스로왜안 드는데 밤새 가면서 어? 그렇게 야 먹고 사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김세희 아무튼 내일 컷오프 대회는 난 컷오프 된다고 봐요. 가세현 유튜브 채널은요. 앞으로 집에서 할 거예요. 보세요. 내 예전부터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 그리고 김세희는 개인처럼 만든다고 했잖아. 김세희가 세락의 길을 가면은 개인처럼 만들었던 말. 어? 김세연이 어. 그리고 뭐 김세연한테 뭐돈 줘야 될거 아니야 다 일어나면은 김세연한테돈 달라는 사람인데 김세연아 김세이 도와주겠다 한다면은 그럼 무료별로 내줘야지 아주 나쁜 경우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내일 김세이요 좀 충격이 클 거예요 어, 아마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방송은 안 하지 않을까 사업을 다 마무리하지 않을까. 근데 그랬을 때 하고 싶은 말은 이미 총선 끝나고 나서 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이제 명분이 필요한데 그걸 컷오프라고 얘기한 것뿐이에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